한국에 있는 부강 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벌어졌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는요, 어느 날그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한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어느 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스도인이 된한 7개월 후에 성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아, 저는요, 그동안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종교에서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종교로 개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죠?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 행하는 걸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선도 하고 막 그런 고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성도님이 운영하는 그 흑염소 집에서 일을 하다가요, 실수로 자신의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한 이 성도님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불교 신자 그 친구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너는 부처님이나 열심히 믿을 것이지 왜 쓸데없이 교회 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냐. 네가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야. 아유, 불쌍한 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 식구들과 목사님에게도 이 자매님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남편으로부터 전날에 이 불교 신자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아, 우리 자매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아,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자신이 당한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병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실의 문을 탁 열었더니 그 누워있던 그 여자 성도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목사님과 그 교회 가족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많이 걱정하셨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마 하나님께서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적인 세속적인 그 친구들과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비록 한쪽 손은 잃었지만 제가 두 손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한 손을 잃었지만 이한 손을 잃은 채로 천국을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 성도님은 병원에 퇴원해서 또 자신이 당한 이 삶의 위기를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하는 계기로 삼고 또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이게 비즈니스도 해야 되니까 장부도 적어야 되는데 그동안 오른손을 썼는데 오른손이 없다 보니까 왼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정상인처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부강 감리교회의 한 여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님이 이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믿음 가운데 또 충만한 기쁨이 없는 그 순간에 청청벽력 같은 자신의 오른손이 잘리는 그런 사고를 당한 여 성도님들. 하지만 그 여자 성도님이 자신의 이 아픔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하는 계기로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 왜 이분에게 이런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저는요, 이 성도님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요, 자신에게 닥치는 그 위기와 아픔보다도 더 크게 더 강력하게 그 자매님의 삶을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여자 성도님과 같이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내가 또 다른 말을 너에게 전하니까 좀 잘 들어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아니 뭐 목사님 다른 권면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권면보다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혹시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 3장 1절의 첫 문장이 뭘로 시작돼요? 끝으로. 그리고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종말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용된 그 용법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끝으로 그럼 뭘 생각나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용법으로 또 사용이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용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내가 B라는 이야기로 할게 라면서 한편 그럼 그리고 그런 어떤 이야기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이 끝으로 종말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1장 27절에서 2장 30절까지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3장과 앞으로 나눌 그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이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 단계를 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끝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한번 그러면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준 그 이야기의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뭐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또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첫 번째로 교회 내 침투해 있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 헬라 문화와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빌립보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 외부로부터 그런 이교도들로부터 오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또한 육체 쾌락을 추구하는 반도덕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공격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어디든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유대 율법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딱 들어오더니 야 종수 네가 구원 받으려면 야 네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인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지 않아? 구원을 받지 않아? 현성 구원 받으려면 모세의 그 율법을 네가 하나서부터 600, 700개까지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고 생활하는 신앙인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그들과의 싸움을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 우리 다 같이 1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들이 132번 정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볼 때에 바울이 가진 기쁨과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바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쓰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언제 로마의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로 바울은요, 그 안에 남들이 모르는, 이 세상이 모르는 그런 스페셜한, 특별한 그런 그 기쁨의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가진 것은 이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매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건데,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로 얻는 그 기쁨, 세상의 그 쾌락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그러면 뭘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하는 걸까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냥 왜 사냐고 물으시면 그저 웃지요 하고 나서 웃으면서 살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군대에 갔던지, 아니면 이민 생활, 이 고달픈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저 견디면서 즐기라는 의미일까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이 새로 나오면 그 물건을 소개하고 그 홈쇼핑을 진행하는 그 쇼핑 호스트라는 그런 직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쇼핑 호스트에 대한 그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어떤 분은요 매출이요 한 달에 10억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한 달에 10억이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한 달에 10억이나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릴까라고 해서 그 기사를 쫙 읽어봤더니, 물론 그들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개하면 그냥 사요. 그래서 매출이 높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그 중에서 가장 탑 뚜리에 들어가는 어떤 분을 보면 진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듣도 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쇼핑 호스트는요, 그 물건이 나오면 자기가 꼭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제품이 나오면요, 자신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다음에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자신이 사용해보고 너무나 좋으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소개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용이 한번 싹 정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쇼핑호스트가 소개하는 모든 물건들은 나오자마자 거의 품절이 될 정도로 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요,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그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요, 세 번의 퇴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세 번 배를 타다가 파선을 당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과 광야와 시내와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썼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굶주렸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한 삶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가 아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기뻐하는 거 너희도 알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들 소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동일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쁨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죽음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집었을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기뻐했던 건 뭐냐면, 아,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그런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라,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런 이 문장의 문법적인 것을 보면요, 아, 기뻐할 수 있겠어? 좀 기뻐해줘 라는 그런 청유형과 부탁이 아니라 기뻐하라 라는 어떤 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기쁨의 조건, 행복한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괜히 돌맞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장사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쾌락과 육체적인 그런 아주 태폐적인 그런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합에서 쫓겨나서 장사도 못하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요, 야, 너희들의 삶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너희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 하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조건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삶에서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너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 뭐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신부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신부된 자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뭘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세히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마치 어린아이의 성장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가정 가운데 또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처음부터 응애응애 하고 딱 태어나서 그 아이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제가 음식을 제가 스스로 먹겠습니다 하면서 뭐 음식 먹는 거나 뭐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아주 남 부럽지 않게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다 모두가요, 다 부모가 아이들의 식사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말하는 예절과 행동하는 예절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남 부럽지 않는 아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절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부모의 그 심정으로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한번 1절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대한 그 특징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엄마들 저기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부모의 특징, 자녀에게 된 부모의 특징. 예? 맞아요. 같은 말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이전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고롭지 않다.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요, 엄마가요,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하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엄마 너무 재밌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요? 뭐라고 하죠?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알았어, 그러면서 싫어하죠. 그러면 엄마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불평을 하면 네 마음을 상해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할게 하면서 말하는 것을 그칠까요? 또 그렇게 아이들이 불평한다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이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나요? 전혀 들지 않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어때요? 이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그런 반응이 나오면 더 힘차고 더 강하게 더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요? 아니 전혀 힘들지 않게. 언제까지 할까요? 아이들이 그 말대로 행할 때까지 어머니들은 전혀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뭐냐면 바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바로 부모들은 자신이 말하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저희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아이들이나 또 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면요, 좀 어느 때는 이제 듣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애들은 엄마 또 이렇게 똑같은 말을 왜 계속해. 그리고 저에게 할 때는요, 남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아내들. 그렇죠? 아내분들. 그러면 남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역시 여보 대단해, 고마워, 날 사랑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고마워, 그런 반응이 나오나요? 똑같은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기 시작하면 남편의 표정이 어때요? 울그락불그락하고 뭐가 불쾌지수가 확 올라오죠. 그러다가 성격 급한 분은 그러네! 어이구, 저희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내가 또 남편들에게 하는 말들을 하나 둘 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말에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면 유익되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그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이봐요,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겸손하세요. 잘 섬기세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세요. 라면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대로 할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의 삶 가운데는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할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 통독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큐티를 하세요. 암송을 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예배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생활화할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우리가 서로의 그런 영을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말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짧은 구절이지만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주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고, 다음으로 주 안에서 예,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나누었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은 물론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그 자매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말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예, 별로 달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고 예, 웃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권면했던 말처럼요, 그 말이 바로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와,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네. 도대체 뭐, 저 비결이 뭘까? 와, 라이프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나도 기뻐. 왠지 좋아. 또 어떤 분은요, 오, 교회 다녔네. 어디 교회? 오, 라이프 교회? 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좀 다르네. 와,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그 생명이 넘치고 있어. 또 어떤 분은요, 와, 나도 저 라이프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싶어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